어느 날 소리 없이 찾아오는 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여성암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방암. 국내 유방암 발병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특히 40대와 50대 여성에게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방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치료가 잘 되는 암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유방암은 모유를 만드는 소엽과 모유의 이동 통로인 유관에서 주로 발생하는데요. 종양의 크기와 암세포의 림프절 전이 여부에 따라 0기, 1기, 2기, 3기로 나누고 뼈, 폐와 간 등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를 4기로 분류합니다. 가슴 통증을 느끼거나 멍울이 만져진다고 해서 전부 유방암으로 진단되는 것은 아닌데요. 멍울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판단하기 위해 유방촬영술, 유방초음파 검사, 유방조직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유방에서 발견되고 만져지는 멍울은 대부분 암이 아닌 양성인 경우가 많은데요. 악성인 경우에는 만져지는 특징이 단단하게 만져지고 그다음에 겉표면이 불규칙하게 만져지면서 만졌을 때 울퉁불퉁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만져지는데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악성인 경우에는 그 표면이 매끈하지가 않고 그다음에 불규칙하면서 좀 험악하게 생겼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이제 악성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과거 유방암 수술은 유방암이 있는 유방은 물론 겨드랑이 임파선을 모두 절제하는 수술이 원칙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유방암을 깨끗이 제거를 하고 유방을 최대한으로 남겨서 유방을 보존하는 그런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겨드랑이도 마찬가지로 몇 개의 감시 림프절만 제거해서 겨드랑이 상태를 보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분의 2 정도의 수술 환자가 이러한 유방 보존 수술을 받고 있는데요. 유방 보존 수술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가능한 피부와 유두를 보존하고 피부 아래에 있는 유방 조직만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유방을 절제해야 하는 경우에는 절제 수술과 동시에 유방 재건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수술로 암을 치료해야 하지만 유방 절제로 몸에 변형이 오고 환자들이 상실감과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암 치료와 함께 환자의 삶 모두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성형외과 의료진과 협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와 체형, 선호에 따라 보형물을 삽입하거나 자연스러운 모양의 유방을 만들 수 있는 자가조직 이식 재건술을 시행하는데요. 미용 효과뿐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만족감이 큽니다. 유방 재건술을 받은 환자분들이 웃음을 되찾는 모습을 보면 보람과 기쁨을 많이 느낍니다. 유방암센터에서는 유방외과, 성형외과, 종양내과, 방사선 종양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등의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에 따른 최상의 치료 방법을 논의하는데요. 수술 후 재발을 막기 위해 방사선 치료, 항암화학요법, 항호르몬요법, 표적치료 등을 시행하며 환자의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여 년간 유방암의 연구와 치료에 매진, 유방암 내분비 치료의 최고 권위자로 우뚝 선 박우찬 교수. 그는 지금도 교육, 연구, 진료뿐만 아니라 활발한 학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방암을 진단하고 수술하는 외과 의사로서 환자 입장에서 좀 보다 공감할 수 있고 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고요. 환자들이 진심으로 믿고 진료로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받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학문 발전은 물론 환자의 완치와 행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